법률행위의 대리가 나옵니다. 서술에서 대리조도의 의의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죠.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에요. 대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타인을 위하여 스스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 우리가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다만 그 효과가 을, 행위란 을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갑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이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논점을 찾게 되는데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논점이에요. 항상 우리가 대리를 어려워하는 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자꾸 대리인을 남을 위해서 대신 일해 주는 사람으로 자꾸 간다는 거죠. 남을 위해서 대신 일해 주는 사람은 그것은 사자라고 해서 별개가 있고요. 대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대리인이 두 가지가 있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인이 되면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고 친권자와 후견인이 있고요. 수권 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요 사람을 임의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가장 우리의 흔한 대리인이 뭐냐면 친권자라는 점이죠. 그래서 만약에 대리에 대한 개념이 마음에 안 들고 이상하다고 느껴지시면 뭘 집어넣으셔야 되냐면 친권자를 대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성년자인 딸내미가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년아 살쪄 먹지 마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대리는 아이스크림을 대신 먹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스크림은 먹을지 말지 뭐 해주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임의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내 대신 대전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 그러면 그 사람은 대리인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아파트를 구입하고 얼마에 구입할지를 스스로 뭐 하니까요? 결정하게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네가 내 대신 대전 둔산동에 가서 크로 아빠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5억에 사라 이랬으면 그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 뭐가 되는 거죠? 사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아파트를 사고 얼마에 구입할지를 다 누가 결정하고 있어요? 갑 본인이 결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리인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뭐죠?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반드시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의사를 결정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리제도의 사회적 기능은 사적 자치를 확장하기도 하고 보충을 하는데 확장해 주는 사람을 우리가 임의 대리인이라고 하고 보충해 주는 사람을 법정 대리인 한다. 그 다음에 이 대리 3명관계에서 넘겨보면 내용이 없구나. 그죠? 그냥 이런 얘기죠. 이제는 등장인물이 3명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 삼각형 모양이다 그래서 3명관계란 말을 쓰고 있고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110페이지 오시면 대리의 본질이 나오는데 학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누가 의사를 결정하죠? 대리인이 결정한다는 이 견해가 대리인 행위설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 2번 대리와 구별해야 될 개념에서 1번 대표는 의미가 없고 2번 사자와 구별해야 되는 거죠. 이런 얘기죠. 갑 본인이 의사를 결정했고요. 결정된 의사를 을이 병에게 전달해 주거나 표시해 주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느냐면 사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자는 뭘 안 하죠? 의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자냐 대리냐 문제는 누가 의사를 결정하느냐 가지고 따지고요. 단순히 남이
결정한 일을 해주는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라 뭐에 불과하죠? 사자에 불과하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보면 대리인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리인은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 대리인은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민법 117조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리인은 의사 능력이 있으면 되고 행위 능력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자는 의사 능력도 필요 없고 행위 능력도 필요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자는 의사를 결정하지 않고 누가요? 본인이 결정하고요. 또 법률행위도 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 능력도 행위 능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에서 본인은 의사 능력 필요 없어요. 왜요? 우리 의사 결정하니까요. 행위 능력도 필요 없어요. 왜요? 우리 법률행위를 하는 거니까요. 다만 본인은 효과를 받기 위해서 뭐만 있으면 돼요?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죠. 뭐이기만 하면 돼요? 사람이기만 하면 되고요.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뭘 집어넣으면 되죠? 대리는 친권자 엄마 아버지, 본인은 뭐죠? 두 살 먹은 꼬마, 이렇게 집어넣으면 감명합니다. 그 다음에 사자에서 본인은 의사 능력 필요합니다. 왜요? 본인이 의사를 결정하니까. 사자에서 본인은 행위 능력 필요합니다. 왜요? 법률 행위도 누가 하는 거죠? 본인이 하는 것이니까요. 끝입니다. 대표예제가 나와있죠. 한번 풀어볼게요. 대리와 사자의 차이가 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대리의 경우 의사표시 하자 유무를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나. 맞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은 누가 하는 거죠? 대리인이 하는 거니까요. 사자의 경우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맞습니다. 왜요? 사자는 의사결정을 누가 해요? 본인이 하니까요. 2번 대리의 경우 본인이 행위 능력을 갖지 않아도 되나 사자의 경우 본인이 행위 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왜요? 사자에서는 본인이 법률행위를 하는 거고 대리에서는 본인이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3번 사자가 본인의 효과 의사를 잘못 전달했어요. 표시상의 착오로 다뤄지나 예를 들어가지고 갑이 계집 좀 팔아다오 라고 했더니 을이 병한테 가서 집 좀 사라 라고 했다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으니까 뭐가 되죠? 표시상의 착오가 되는데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착오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리에서는 누가 의사를 표시하죠? 대리인이 의사를 표시하는 거니까 본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4번 대리인에게는 의사 능력이 필요 없으나 사자에게는 의사 능력이 필요하다. X죠? D가 합격 있습니다. 답은 4번이고 5번 대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자는 허용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를 결정할 일이 있는 의사표시가 있는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허용이 되고요. 사실행위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 대리가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자의 경우에는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도 허용이 되고요. 또 무엇도 허용이 되죠? 불법행위도 허용이 되기 때문에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자가 허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3번 간접대리가 나오는데 참 하기 싫은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시험에 잘 안 내요. 잘 안 내는데
중요한 건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근데 혹시라도 나올지도 모르니까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포도 농사를 져가지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스스로 직접 판매하기가 어려워서 을이라는 상인을 찾아가가지고 포도 판매를 위탁을 했어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포도를 갖다 줍니다. 포도를 갖다 주면 을은 자기 가게에다가 포도를 놓고 파는데, 물론 자기 포도인 것처럼 팔죠.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병이 나타나서 포도 1kg만 주세해서 병과 포도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면,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포도를 병에게 인도를 해주게 되고요. 병은 매매 대금을 을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근데 특징은 을은 요 돈을 받지만 자기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을 다 갑에게 전달해 줘야 되고요. 그 돈에서 뭐만 뛰냐면 수수료만 뛰게 되거든요. 따라서 돈을 받더라도 자기 돈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타인의 계산으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특징이 나오는데 대략 다릅니다. 을과 병이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면 요 매매 계약의 효과인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은 갑과 병 간에 직접 발생하는 데 반해서, 요 경우에는 요 매매 계약의 효과인 포도를 인도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갑과 병원에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을을 통해서 인도되고 을을 통해서 지급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간접 대리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한번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자신의 이름을 타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바꿔서 나왔어요. 이런 뭐죠? X다. 타인의 계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그럼 뭐죠? X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죠? 다시 말하면 포도를 팔 때는 자기 이름으로 팝니다. 대금도 누가 받습니까? 자기가 받습니다. 다만 그 돈은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계산으로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접점유하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뒤에서 볼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고요. 유의하실 것은 가족법상 법률행위도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 중에서 혼인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가족법상 행위는 뭐가요?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요. 왜요? 결혼할지 이혼할지 의사결정은 누구만이요? 자신만이 알 수 있고 남이 대신 결정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대리는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대리 종류해가지고 임의 대리, 법정 대리, 친권자나 후견인처럼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뭐죠? 법정 대리. 수권 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뭐죠? 임의 대리고요. 2번 능동 대리, 수동 대리입니다. 의사 표시를 대리인이 하는 것은 뭐죠? 능동 대리. 상대방이 하는 것을 받는 것은 뭐죠? 수동대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수동대리는 대리의 본질에 뭐죠? 반합니다. 왜냐하면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죠. 수동대리는 누가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이. 대리는 뭘 안 해요? 의사결정을 안 하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를 동급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능동대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부수적으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도 있다 해가지고 주된 것이 뭐예요? 능동대리고 수동대리는 뭐죠? 부수적인 것으로 이해하셔야 이게 문제 풀 때 혼란스럽지 않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대리는 능동대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부수적으로 의사표시를 뭐 할 수도 있어요? 수령할 수도 있다. 이 정도죠. 그 다음에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개념은 뒤에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2절 대리권입니다. 의 나와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권리가 아니라 뭐죠? 권한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뭐죠? 권한입니다. 권리와 권한의 차이점은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은 권리, 남을 위한 것은 뭐죠? 권한입니다. 대리권을 가지고 법률행위를 하면 그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효과가 귀속되므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뭐죠? 권한이 되는 거죠. 2번 대리권의 발생 원인에서 1번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법률 규정인데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교재 내용을 써놓은 이유는 비워놓기가 껄끄러워 써놨을 뿐이지 전혀 읽어볼 필요가 없고요. 중요한 것은 뭐죠? 임의대리권이죠. 자, 임의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뭐죠? 수권행위인데 넘겨보시면 수권행위 성질 나와 있고 나와 다에서 유인성 무인성도 나오고 판례도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올 때는 어렵게 문제를 내고자 할 때 내게 되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대정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 라고 말하는 게 뭐죠? 수권행위입니다. 숫자가 줄 숫자 권한을 주는 행위인 거죠. 물론 갑이 뭘 원하고 있죠? 아파트를 사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수권행위는 명백히 의사표시고 뭐예요? 법률행위입니다. 근데 이 수권행위를 계약으로 볼 것이냐 단독행위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이 있는데 통솔과 판례는 수권행위를 뭐로 이해하냐면 단독행위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민법 117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수권행위를 계약으로 의해서 을이 승낙을 해야 비로소 대리인이 된다라고 이해한다면 실질적으로 제한 능력자들은 뭐가 되지 못해요? 대리인이 되지를 못해요. 따라서 우리 민법 117조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뭐를 단독행위로 이해하고요. 을 제한 능력자라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대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리권을 주는 이유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초적 원인관계 또는 기초적 내부관계라고 하는데 교재에 나죠.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부부여서 뭐 대리권을 준다. 아니면 갑이 을에게 위임을 해서 대리권을 준다. 아니면 갑이 사장이고 을이 직원이어서 대리권을 준다와 같은 대리권을 주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기초적 원인관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답니다. 이러한 기초적 원인관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소가 됐을 때 수권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냐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뭘 취하고 있냐면 무인성설을 취합니다. 따라서 기초적 원인 관계가 해소가 되더라도 뭐에는 영향을 안 줍니까? 숙권행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교재 맨 밑에 좌측에 뭐죠? 판례가 나옵니다. 요 부분은 판례 요 판례 이해하셔야 되고 시험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사례를 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요 판례 사실관계 이렇습니다. 갑이 을과 만나 가지고 도박을 했어요. 도박을 해서 도박 빚, 도박 채무를 부담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도박비 갚아야 되나요? 갚을 필요 없나요? 갚을 필요가 없죠. 왜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의무로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그죠? 근데 갑이 을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없는데 아파트가 한 채가 있다. 네가 내 대신 이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 돈에서 5천만 원 받아가라. 갑이 을에게 뭘 한 거죠? 숙권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을이 대리인으로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이 매매 계약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또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이 등기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인데 일단 갑이 을에게 도박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반사회적 범위에서 뭐예요? 무효입니다. 그죠? 다만 이게 뭐에는 영향하는지 숙권행위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숙권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적법한 대리인이고 매매계약도 뭐죠? 유효하고요. 병은 적법하게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적 원인관계와 숙권행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뭘 취합니까? 무인성을 취합니다. 판례 한번 읽어볼까요? 표정이 또 이렇게 어두우세요. 어두울 건 없는데 다 읽어보죠. 길지만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누구죠? 우리죠. 그 부동산을 제3자에 매도한 경우 도박 채무 부담행위 그 변제약증 133조를 위반해 무효하도록 그 무효는 변제약정의 이행이 해당하는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도박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부분에 뭐라고요? 한정되고 이렇게 나와있죠. 한정됩니다. 끊어집니다. 위 변제약정의 이행행위에 직접 해당하지 않은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유한 행위 부분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다시 말하면 숙권행위는 뭐가 돼요? 유효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거래 상대방이 제3자가 도박 채무자로부터 그 대리인인 도박 채권자를 통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까지 무효라고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뭐만 무효입니까? 도박 채무를 변제하는 것만 무효입니다. 뭐에는 영향 안 줍니까? 숙권행위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따라서 숙권행위는 유효하고 을은 뭐죠? 적법한 대리인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판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례입니다. 갑이 을에게요 숙권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갑이 을과 만나서 뭘 했냐면 위임 계약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을이 미성년자입니다. 첫째, 을이 미성년이라고 해도 갑의 숙권행위를 을이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갑이 을에게 한 숙권행위는 뭐예요? 단독행위니까요. 누가 한 거죠? 갑이 한 거고 을은 아무것도 안 한 거니까. 다만 위임은 계약이니까 미성년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그죠? 다만 위임 계약이 취소가 되더라도
뭐에는 영향을 안 줍니까? 숙권행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을은 여전히 적법한 모임을요 대리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기초적 원인관계가 무효, 취소, 해제되더라도 뭐에는 영향을 안 줍니까? 숙권행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을은 적법한 대리인이므로 을의 대리행위는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하단의 3. 숙권행위 상대방 대리인이 되고자 하게 해야 되고요. 방식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측에 맨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백제 위임장도 유효한 숙권행위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4번 숙권행위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만 할 수 있으니까 대리행위 전까지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서 1번 대리권의 범위에 가지고 법정 대리인이 뭐 할 수 있는지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시험 범위는 아니고요. 2번 임의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시험 문제를 거의 반드시 내고 있습니다. 반드시. 일단 교재 이제 가가 나오고 판례가 나오는데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매도에 관한 숙권이 존재할 때 대리인이 뭐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뭐가요? 매도에 관한 숙권이 팔아달라라고 대리권을 준 경우죠. 첫째 가능한 경우죠.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어요. 왜요? 매도에 관한 숙권이 있으니까. 매매계약만 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요. 또 매매대금 지급기한 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요 매도에 관한 숙권이 있더라도 못하는 게 있어요. 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과는 가능하지만 대금의 일부든 전부든 면제해 줄 수는 없습니다. 또 이미 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도 없고요. 해제할 수도 없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는 시험이 잘 나온다 그랬죠. 그죠? 대금이 지급 기한을 연기해 줄 수는 있지만 대금을 일부든 전부든 뭐 할 수 없어요? 면제해 줄 수는 없고요. 이미 대리는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고 요 이미 대리인이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유는 좀 이따가 설명드릴 겁니다. 판례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판례 밑에 나번에 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118조가 나와요. 두 번째죠. 이건 뭐냐면 대리권이 있긴 한데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진 않아요. 요거는 뭐죠? 매도에 관한 숙권이 있는 경우고 요거는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요때는 118조에 의해서 해결하게 되는데 118조에는 뭐라고 해놨냐면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보전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뭘 못하냐면요. 첫째, 처분행위를 못합니다. 두 번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역으로 말하면 성질이 변하는 이용행위도 할 수 없고 계량행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제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 범위의 이용행위가 뭐냐, 계량행위가 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외울 건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행위 속에 임대가 포함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은 처분행위는 아닙니다. 또 아파트를 임대한다고 해서 아파트 성질이 뭐하지도 않아요?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따라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행위 속에 무엇도 포함합니까? 이용행위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눈 거죠. 처분권 없는 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임대할 수 없다. X예요. 처분권 없는 사람도 타인의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어요? 임대할 수가 있는데 처분권 없으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냐 뭐죠? 대리인이다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요구하고 요구하고 구별하셔야 되겠죠? 이거를 막 혼합해서 기억해 버리면은 이게 나중에 문제 풀 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요거는 뭐예요? 매도에 관한 뭐가요? 수권이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매매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매도에 관한 수권이 아니라 뭘 할 수 있는지가 병의가 명확하지 않냐는 대리니까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죠? 정리하면서 우측에 대표 이제 풀어보죠. 대리권이 존재하지만 그 범위를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없는 것은 5번이죠. 처분행위죠. 처분행위. 간단하죠. 그 다음 2번. 대리권에 제한해가지고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가 나옵니다. 124도 한번 읽어볼까요?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이행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보죠.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방금 읽어온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했다면 이 사람에게는 자기 계약할 대리권이 없고 쌍방 대리할 대리권이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무권 대리가 됩니다. 이 원칙입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항상 무권 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법원에서 하는 입찰 대리에 대해서 만약에 자기 계약을 하거나 쌍방 대리를 하게 되면 이때는 아예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원칙과 예외로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방금 읽어본 조문에 나와 있죠. 본인의 승낙, 본인의 허락이 있다면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뭐죠? 가능합니다. 두 번째, 등기 신청도 가능하고요. 세 번째,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는 자기 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여기서 개념을 말씀드릴까요? 이런 얘기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매도에 관한 수권을 했다면 을이 만약에 갑의 토지를 직접 사버렸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자기 계약이라고 하고 자기 계약은 뭐죠?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병도 을에게 좋은 땅이 있으면 사다오 매수에 관한
수권을 했더니 을이 갑과 병을 대리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쌍방대리라고 하고요. 원칙적으로 어떻게요? 금지가 됩니다. 왜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금지가 되냐면요. 대리는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계약을 하면 누가 샀어요? 지가.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는 말은 매도에 관한 의사결정도 누가 해요? 을이 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모든 의사를 누가 결정하게 돼요? 을이 결정하기 때문에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뭐가 돼요? 금지가 됩니다. 쌍방대리도 마찬가지죠. 매도에 관한 수권, 매수에 관한 수권이 있다는 말은 매도 매수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누가 한다는 거죠? 을이 한다는 얘기고요. 이때는 갑과 병의 이익에 침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금지가 됩니다. 누가 피해볼까요? 본인이 피해를 볼까봐요. 따라서 본인이 신경 쓰지 마라 허락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등기 신청은 일반적으로 쌍방대리가 이루어지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전 등기하기 위해서 매도인 따로 매수인 따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게 아니라 둘 다 한 법무사를 선임하잖아요. 그럼 법무사는 뭘 내서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쌍방 대리에서 등기를 신청하는데 그것은 뭐죠? 가능하고도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 이거 흔한가요? 이거 흔한가요? 대리를 하면 누굴 떠오르시라고요? 친권자? 흔하죠. 뭐예요? 아버지가 한 달 용돈 20만 원이다. 이거잖아요. 그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뭐죠? 20만 원 줬어요. 이거는 누구에게?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죠. 이런 거는 아버지가 혼자 결정해서 주더라도 뭐죠? 상관이 없는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따라서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는 자기 계약이 뭐죠? 가능한 겁니다. 이게 아주 흔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표정이 어두우시죠? 그죠? 이렇게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죠?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행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리인 하면 자꾸 아파트를 대신 팔아주는 사람만 생각하시는데 자꾸 의식적으로 누굴 집어넣으시려고 하셔야 돼요? 친권자를 집어넣으셔야 이게 뭐죠?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한 채무 이행도 가능합니다. 근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채무 이행 중에서 제외되는 거 여전히 뭐가 돼요? 금지되는 게 있어요. 첫째, 다툼이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여전히 뭐가 돼요? 금지가 됩니다. 둘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미도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여전히 뭐가 돼요? 금지가 됩니다. 그럼 합쳐볼게요. 다툼도 없고 변제기도 이미 도래한 상태라면 을이 혼자 결정해서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본인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까 채무 이행은 자기 계약 쌍방대리가 뭐가 되는 거죠? 허용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무슨 말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대리인인데 을이 가벽에 뭐가 있냐면 채권이 있어요. 근데 이 채권이 다툼도 없고 이미 변제기도 뭐요? 도래한 상태라면 을이 혼자 결정해서 갑의 재산으로부터 뭘 받을 수 있어요? 채무를 이행받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해하셔야 되겠죠? 이거를 채무 이행, 채무 이행 하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풀어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서 나오면 이거는 안 되지 이런다고요. 그죠? 그죠? 누구한테?
다툼도 없고 이미 편재기도 도래했다면 을이 어떻게요? 결정을 해서 갑의 통장에서 돈 빼가지고 지가 가져도 어떻게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죠? 대리는 단순히 일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또 병의 채권자예요. 근데 병의 채권에 대해서 아무런 다툼도 없고요. 변제금도 이미 도래한 상태라면 을의 결정에서 갑의 재산으로 병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변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채무유행은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뭐예요?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돈 대신 물건을 갚는 대물변제도 채무이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뭐죠? 금지가 되고요. 또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이행하는 경계도 채무이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뭐죠? 금지가 됩니다. 이 경계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경계가 뭐라고요?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 흔한가요? 흔하다. 그죠? 흔하다. 뭐냐면 중도금 전액 대출 전환이죠.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매매 계약한 거죠. 그럼 뭘 줘야 돼요? 중도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뭘로 바꾼다고요? 대출로 바꾼다고요. 대출을 바꿈으로써 뭘 한 거예요? 중도금 준 거예요. 이렇게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을 우리가 뭐죠? 경계라고 하고요. 경계 개념은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이거는 참 특이하게도 말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새로 듣는 듯한 표정을 짓고 계시면 뭐죠? 환장한단 말이죠. 그 엊그저께 그 뭐죠? 서울 반포 그 아파트 모델하우스 오픈했잖아요. 그죠? 와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 모델하우스 구경하는데 6시간 기다렸대. 나 같으면 안 봐. 아니 그걸 뭐 6시간 기다려서 구경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뭐 당첨되면 뭐죠? 로또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 신청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뭐 구경하려고 6시간이 되는데 또 그 아파트가 또 인기가 끝내줘서 그 아파트는 중도금도 대출을 안 해준대요. 중도금도 전혀 대출 안 해준다. 계약 조건이 그렇게 불리한데도 어떻게 해요? 너도 나도 그거를 구경하려고 뭐죠? 줄 서 있더라고. 아무튼 경계가 뭐라고요? 계약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 얘가 뭐라고요? 중도금 전액 대출 전환. 이게 뭐죠? 경계다. 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117페이지 한단부터 118페이지 중간까지 나와있죠. 제가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는 뭐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11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제 뭐죠? 이번 공동대리가 나옵니다. 공동대리는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대리인이 여러 사람입니다. 수인이면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입니다. 그럼 공동대리는 뭐냐면 대리인이 여러 명 있고 거기다가 특별히 법률 규정이나 수권 행위를 통해서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을 붙였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공동대리가 되고요. 이때는 공동으로 해야 되고요. 만약에 위반해서 단독으로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무권대리가 됩니다. 그러면 뭘 공동으로 하느냐 문제인데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됩니다. 대리는 뭐 하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죠. 따라서 공동으로 하라는 말은 뭐만 공동으로 하면 돼요? 의사결정만. 따라서 능동대리는 공동으로 해야 되지만 수동대리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수동대리는 대리인이 뭘 안 해요? 의사결정을 안 하니까요. 뭐만 공동으로 하면 돼요? 의사결정만. 동의하시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공동들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냐면 친권자다. 뭐라고요? 친권자. 자, 어머니도 친권자죠? 아버지도 친권자죠? 그러면 미성년자인 아이에 관한 의사결정은 누가 해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뭐만 공동을 하면 됩니까? 의사결정만. 따라서 예를 들어서 7살 먹은 꼬마가 있는데 얘를 올해 학기를 보낼까 내년에 보낼까 고민 중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올해 보내기로 결정했다면 학교에 데려가는 것은 엄마 혼자 데려가도 된다. 뭐만 공동을 하면 돼요? 의사결정만 공동을 하면 되니까요. 재미있는 거는 어머니 아버지 의사가 다를 수 있죠. 그죠? 함께 의사를 결정하라고 하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몸무게를 재보나요? 다수결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1대1이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의 의견에 따른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었어요.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왜냐하면 남녀 평등에 반하다는 이유로. 이제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가정법원 가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까지입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대표 예지가 나오죠. 한번 풀어볼게요.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는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X죠. 자,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니까 누가 채권자예요? 대리인이죠. 그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자기계약이죠. 그죠? 단순한 채무이행은 자기계약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니까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된다. 이해되시죠? 아까 그림까지 그려서 설명드렸습니다. 아주 또 이게 또 먼 나라인가 싶으면 안 돼요. 그죠? 2번 금전 소비 대차 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맞죠? 여기 있죠? 임의 대리는 취소할 수 없고 뭐 할 수 없습니까? 해지할 수 없습니다. 3번 매매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대금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대리인이 수인인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 행위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뭐예요? 각자 대리지만 공동들에 대한 제한을 붙일 수가 있다는 취지니까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5번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 이거죠.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는 보존행위 할 수 있으니까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쉬었다가 넘겨주셔서 3 대리권의 남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